아까 18세 대표팀이 이진 권당 박태정, 박기든, 박민영, 김미영 그리고 박하영이 김병만 감독의 초이스를 받았습니다. 네, 스쿼드의 변화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경기에서는 박하영과 추유주가 출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더 풀백을 형성하면서 새롭게 경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양슈구의 웨이주만 조인호, 예딩이 스쿼드 될 마음을 주게 됩니다. 월던들의 정말 좋은 사연이 있다면 상대로 남성 대표팀은 국내선수 공안증이라는 것을 아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하지 못하게 아주 성공 풀어막았죠. 그리고 여성 국가 대표팀도 경기가 박세진 주심의 히트가 함께 시작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16세 이하 국가대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의 상하이 18세 이하 한번 잡아놓고 치워주 현재 우리 대표팀은 1위입니다. 펀치 왼쪽에 달려들어가는 스피드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완벽한 천대지 못했는데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왕진단의 득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득점이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왼쪽 측면에서 예능인을 막지 못했던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왕진단이 연결됐고 점수가 1대0. 대한민국이 초반에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하이 대표팀이 노렸던 스피드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철대지 못했는데 조심해야 되죠.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철대지 못했는데 조심해야 되죠. 자, 터치 왼쪽에 달려들어갔는데 스피드 좋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완벽하게 철대지 못했는데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왕진단의 득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득점이 인정되고 말았는데 저쪽에서 박혜정 왼쪽 잘 봤습니다. 공간 열려있습니다. 건너 한번 제쳐놓고 그대로 오르마시 꽉대 맞고 나옵니다. 다시 코너킥 바이바 높게 올려줍니다. 정확히 헤딩을 내지 못했고 다시 한번 실점을 하고 갑니다. 결국에 코너킥으로 이번에도 실점을 하고 가는 대한민국. 그렇죠. 득점은 후원대한통입니다. 지난 경기에 득점 높은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코너킥 바이바 높게 올려줍니다. 정확히 헤딩을 내지 못했고 다시 한번 합니다. 결국에 코너킥으로 이번에도 실점을 하고 마는 대한민국. 그렇죠. 득점은 이제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있어요. 그렇죠.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왔어요. 1대1. 하지만 막아내는 부자민.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박민음의 슈팅. 하지만 이번에도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황하연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 박민음의 슈팅 이대로 부자민이 들어갔어. 실수를 한번 범하고 맙니다. 결국에 부자민의 실수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노렸던 것이 이번에 척추하고 말았습니다. 네. 박민음의 득점. 부자민이 이런 실수를 전반전 초반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득점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황현 선수가 팀 에이스로 박민음의 슈팅 이대로 부자민이 들어갔어. 실수를 한번 범하고 맙니다. 결국에 부자민의 실수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노렸던 것이 말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박민음의 이 헤드점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오른발 크로스 해서 하지만 오른쪽으로 뛴다고 합니다. 최다경이 자, 그리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전반전 종료를 선언하는 박세진 주심입니다. 자, 전반전 일단 경기 초반에 이 실점을 하게 된 대한민국. 하지만 이 전반 종료 전에 따라간 점수를 냈다는 부분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센터서클 안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박세진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을 시작해봅니다. 한 번에 길게 왼쪽으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풀어나가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사실상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런 긴 패스를 통한 공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슈팅! 우리 들어갔어요! 달라붙습니다. 점수 2대2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최다경이 교체 투입 이후에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결국 최다경이 몸을 던지는 슈팅 오른쪽 구석으로 마무리, 점수 2대2 동점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다이렉트 패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다이렉트 패스 실패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슈팅! 우리 들어갔어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슈팅! 우리 들어갔어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슈팅! 우리 들어갔어요! 달라붙습니다. 점수 2대2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결국 최다경이 몸을 던지는 슈팅 오른쪽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자, 전반전 마지막에 전반전 후반부에 교체를 들어와 좋은 모습 보여줬던 최다경. 템포 빠른 슈팅으로 본인이 직접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기서 드리블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황하영 오른발 직접 넣어봅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팀의 주장다운 확실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있게 되어놓습니다. 좋은 작전인데요. 박예빈이 골문을 열어봤습니다. 막아냅니다. 높게 뛰어주고 뒤쪽에 올라갔습니다. 왔어요. 들어갔습니다. 득점. 정 3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주인공은 임지영. 교체 투입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자, 지금 묘한 장면이 연출됐는데 박예빈이 높게 뛰고 완벽한 빈찬스. 임지연의 헤드를 받습니다. 막아냅니다. 높게 뛰어준 거 뒤쪽에 올라갔습니다. 왔어요. 들어갔어요. 헤드를 받습니다. 막아냅니다. 높게 뛰어준 거 뒤쪽에 올라갔습니다. 왔어요. 헤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있게 내어줬습니다. 좋은 작전인데요. 박예빈이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네. 막아냅니다. 상당히... 높게 뛰어준 거 뒤쪽에 올라갔습니다. 왔어요. 들어갔습니다. 득점. 점수 3대2 역전에 성공합니다. 주인공은 임지연. 교체 투입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자, 지금 묘한 장면이요. 패스미스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왕지아터 우왕지아터 그대로 슈팅. 네. 패스 성공률이 높게 가져가는 이 공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최다경. 최다경! 오른쪽 공간 연결했는데요. 그렇죠. 임지연은 잘 맞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임지연. 임지연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자신감이 붙어있는 임지연. 잘 맞습니다. 임지연입니다. 임지연. 다시 뒤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안쪽에 빠졌습니다. 부자민이. 하지만 이번엔 부자민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쪽에서 정민영. 오른쪽에 임지연과 박예빈. 오늘 이조합이 후반전 막판에 잘 끌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잘려주는 이영석. 왔어요. 이영석 트래핑이에요. 이영석 들어갔습니다. 자, 이영석과 이영석 추가득점 점수 4대1로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에 돌파가 성공시켰고 그리고 이영석의 마무리 점수 4대1가 됩니다. 임지연이 후반전 막판에 잘 끌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잘려주는 이영석. 왔어요. 이영석 트래핑이에요. 이영석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막판에 잘 끌리고 있습니다. 왔어요. 이영석 트래핑이에요. 이영석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막판에 잘 끌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잘려주는 이영석. 왔어요. 이영석 트래핑이에요. 이영석 들어갔습니다. 자, 이영석아 여기서 추가 득점 점수 4대 오른쪽 측면의 돌파가 성공시켰고 그리고 이영석의 마무리 점수 4대2가 됩니다. 임지연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나지 않으니 왜냐하면 상하이가 계속되는 공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 위너가 7.6을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갑니다. 조 위너 이제 오른쪽으로 골문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만회골에 성공하는 상하이네요. 자, 조 위너를 중심해야 됩니다. 수학생 지원 감독이 가장 키플레이어로 조 위너를 뽑았습니다만 전반전 때는 이런 타입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어서 왜냐하면 상하이가 계속되는 공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 위너가 7.2회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갑니다. 조 위너 이렇게 오른쪽으로 공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 위너가 7.2회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갑니다. 조 위너 이렇게 오른쪽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상하이가 계속되는 공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 위너가 7.2회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갑니다. 조 위너 이렇게 오른쪽으로 골문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만회골에 성공을 하는 상하이네요. 자, 조윈호를 중심해야 된다. 황재현 시용 감독이 가장 키플레이어로 조윈호를 뽑았습니다만 전반전 때는 이런 타입 활약을 보이지 않았던 선수였거든요. 중간 미드필더로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공격을 높게 올려줍니다. 마지막까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력을 놓쳐서 안 됩니다. 그대로 슈팅하지만 막아내는 트레이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이 현재 수비 숫자를 많이 가져가고 공이 사실상 마지막 공격 그리고 경기가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점수는 4대3 대한민국 16세 이하 국가대표팀이 상하이 18세 이하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대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반 초반에는 오늘 경기 승리를 이끌는데 가장 중요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16세 이하 국가대표 최다경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 후반전 들어가자마자 아주 중요한 득점을 기록해줬는데 후반전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영만 감독이 따로 지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자신 있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도 이제 자신 있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 타이틀을 달고 또 여자 축구 선수로서 더 좋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어떤 선수가 향후에 되고 싶은지 좀 궁금한데요.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이마르 선수처럼 많은 득점도 기록할 수 있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6세 이하 국가대표 최다경 선수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최다경 선수와 동시에 많은 용병술로서 오늘 경기 승리를 이끌 대한민국 16세 이하 국가대표팀 감독 김명만 감독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사실 경기 초반 실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기 16세 지금 대표로 와 있는 아이들이 게임을 못 뛴 애들도 있고 많이 기회를 못 준 교류전이니까 좀 다양하게 애들한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전반전에 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명만 감독님을 많이 이제 다른 대회에서 많이 뵀습니다만 확실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현대청운중학교의 전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부분 좀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 단일 팀을 갖고 있으면 그 좀 이제 허술한 점이 있는데 지금 요 대표에 뽑혀오는 애들은 다 개인 계량들이 있어서 좀 믿고 그런 전술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는 좀 수비형으로 가다가 후반전에 이제 공격형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그 공격형 전술이 확실히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상하이 18세 이하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승리 한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